1989년 루마니아 혁명과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시사점이라는 것은 그 북한 사회에 그 루마니아에서 89년에 일어났던 그런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살펴볼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김일성과 차우체스쿠가 71년에 평양에서 만났었는데요. 이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혁명이 북한에서도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과연 그 89년에 루마니아에서의 혁명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혁명 당시 그러려면 이제 그 루마니아의 국내 상황이 어땠는가를 살펴봐야 할것 같아서 혁명의 성격을 알아보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체제 전환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그 루마니아 체제 전환이 그 북한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줄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어떤 혁명들이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처음에 그 어떤 혁명 같은 사건, 혁명으로서 볼수 있는 사건으로서는 1821년에 뚜도르 블라디미르스크 혁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1711년이 되면은 오스만 제국에서 파나리오트라는 그런 그 술탄의 그 관료를 보내서 루마니아의 영주로 앉히게 됩니다. 민족주의 정신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1821년에 이반 파나리오트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혁명이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오스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하지만 파나리오트를 더 이상 파견하지 않고 다시 과거와 같이 그 루마니아인이 영주로 선출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1848년에는 이제 통일하고 민족주의. 이때도 이제 여러 가지가 주장이 됐는데, 오스만으로부터의 독립과, 루마니아 두 공국의 통일을 주장하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888년하고 1907년에 굉장히 큰두 차례의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92년이 아니라 1921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루마니아는 그 2차 토지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그 대규모로 토지개혁을 하게 됩니다. 약 600만 헥타르의 땅을 약 200만 명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대규모 토지개혁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사건에서 봤을 때 루마니아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그 변곡점에서 그 시민들의 혁명이 있었고, 시민의 혁명이 이어서 사회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89년에 혁명이 있었는데요. 그 공산주의 기간에도 두 번의 큰 봉기가 발생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로서 그 1977년에 지우라는 광산이 있습니다. 그 지우라는 광산 지역에서 파업이 한번 있었고, 1987년 혁명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브라쇼브에서 반체제 시위가 있었습니다. 두 파업과 시위는 금방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 다음에 1989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체제는 붕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혁명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한데요. 무엇이 불분명하냐면은 이 혁명이 그냥 시민들에 의한 혁명이었는지, 아니면 일종의 쿠데타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는 시민혁명과 함께 공산당 내부에 어떤 대안 세력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은 분명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그 증언을 통해서 1989년 혁명이 어떤 혁명이었는가를 좀 짐작해 볼수 있고, 그런 짐작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북한 사회에도 적용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럼 루마니아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루마니아 공산주의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동안 계속해서
농업 중심 사회였는데 공산주의 시작 이후에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독재자인 니콜라이 차우체스쿠가 집권한 1965년 이후가 되고요. 1970년대가 되면은 연간 약 10%에 이르는 GDP 성장이 10%에 이르는 대규모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이두 외교부 장관의 그 활약에 의해서 루마니아는 외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외채를 이제 외자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자를 공업에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그 공업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루마니아 경제가 너무나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이 경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차우체스쿠한테 하게 되는데 차우체스쿠는 그거를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외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만 계속한 거죠. 소비 판매를 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산시설을 지어 나가게 됩니다. 차우체스쿠는 경기가 순환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반면에 그 해외 상황은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오일 쇼크가 세 차례가 크게 오게 되면서, 달러를 많이 빌렸는데, 달러 이자율이 대략 20%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1982년이 되면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루마니아의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독한 그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그 공공재 가격을 많이 인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큰 변화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경제적인 내핍 정책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동유럽 공산체제가 이제 서서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좀그 문제가 밖으로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외부적으로는 그 1985년에 소련의 당서기장으로 자리를 잡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고르바초프가 더 이상 동유럽의 그 정책에 개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루마니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자료들이 대부분 봉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연구를 했을 때 루마니아에 가서 볼수 있는 자료들은 다 보고 주요 관련자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인터뷰에서 들은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당시에 그 혁명 시민 그 혁명을 이끌었던 세력이 존재한다. 그 세력이 바로 구국전선. 근데 그 구국전선의 대표격이 이후에 그세 차례에 걸쳐서 그 혁명 이후 루마니아의 대통령을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온 일리에스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온 일리에스쿠를 중심으로 혁명 전에 이미 그 대한 세력이 차우체스쿠 이후의 그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방송국을 먼저 장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통수권자, 그때 그 대장을 만나가지고 군통수권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일리에스쿠. 그 다음에 그 혁명 관련 문서 중에서 가장 그 고위급에서 다뤘던 문서가 최고 정치위원회 회의록이에요. 여기에 이제 차우체스쿠를 비롯한 그 측근들이 회의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밀레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마니아 군대 규정 어디에도 시민을 향해서 발포하라는 규정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포를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밀레아는 자살한 채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자살을 당한 것으로 대부분 생각을 하죠. 차우체스쿠가 이제 죽인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일리에스쿠가 군대를 지휘하면서 군대는 완전히 이제 시민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고르바초프가 이제 몰타 회담, 그때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죠. 그 동유럽이 그 무너지기 직전에 조지 부시하고 고르바초프가 몰타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두 번째 해외 관련 문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에서 젊은 남성들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그 차우체스쿠가 12월 25일에 총살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일주일 전에 이란을 갑니다. 12월 18일, 12월 20일 사이. 그래서 최고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만약에 차우체스쿠가 이런 상황,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란을 갔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란을 가게 놔뒀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보가 차우체스쿠 쪽으로 잘 전달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89년에 비해서 2018년은 GWP가 7배 정도 성장한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30년의 격차를 두고도 약 4배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과 당시의 루마니아 경제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은 연간 약 100만 톤 정도가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북한은 이제 거의 그 배급이 이제 안 되고 있고 식량만 약한40% 정도 배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마당에서 쌀 1kg가 5,000원, 북한 돈 5,000원으로 고정이 돼 있다 그래요, 거의. 그래서 만약에 그게 굉장히 식량난이 심각하고 하면은 장마당의 그쌀 가격이 많이 변화할 텐데 그 장마당 식량 가격이 김정은 집권 이후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고요. 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바꾼 그런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죠. 북한은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그대로 이제 김씨 왕조에 가까운 그 왕조가 3대째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근대화, 민주화 이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동기로 이 북한 사람들이 혁명하기에는 그 시민사회의 정치적인 유산이 좀 미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과 루마니아의 정치적인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아주 유사한 게 이제 1인 독재 국가라는 점에서 좀 유사합니다. 차우체스쿠가 1인 독재를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김정은이 3대째에 이어서 1인 독재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개혁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의견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 폭정이나 실정이나 아주 심각한 경제난 같은 게 있어야지 그런 게좀 형성되지 않을까. 루마니아 경우에 대비를 해보면. 그 다음에 리더십 교체에 대한 주변국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해외 상황을 보면은, 그 루마니아 상황을 보면 동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실현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북한 내 지지 세력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대안 세력이 존재해야 될 것이다. 근데, 과연 그런 세력이 북한에 있을까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루마니아에서 발생한 그 기득권 연장을 위한 그런 방어적 형태의 개혁이 발생할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의 생각은 좀 그럴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루마니아하고 북한의 국제적인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은, 루마니아 동유럽에서 가장 늦게 체제가 붕괴된 나라죠. 다 무너졌는데 루마니아만 남고 있었고, 또 미국하고 소련에서는 루마니아의 체제 개혁을 바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상황은 개혁이 일어나기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복잡하죠.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미국 상황을 보면은 중국의 경우 동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정치적 구도 내에서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나타나는 현 국제 상황에서 북한은 과거의 동유럽 체제 붕괴 도미노 상황에 있던 루마니아에 비해서는 유리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막 모든 나라들이 막 무너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국하고 북한 관계가 좀 돈독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북한의 루마니아 스타일의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 본 발표를 통해서 그 루마니아 민주화 혁명의 배경과 원인 결과를 살펴봤고요. 그 경제적인 면이나 이제 해외 상황, 국내 상황 등 지금의 북한하고 89년의 루마니아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루마니아 스타일의 혁명이 일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